중에 플라이크백 김광선이 두 번째, 예, 두 번째 메달을 땄습니다. 이제 문성길 선수가 이제 벤턴급에서 금메달에 도전을 하게 되겠네요. 네, 문성길, 우리 문성길 선수, 돌주먹 문성길 선수, 이미 82년 그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이미 획득을 했습니다. 예, 예. 우리 진짜 한국의 그 수자리클 선수는 나이가 좀 우광수, 네. 김광선, 문성길, 네. 한국의 중량급의 간판스타죠. 네, 결승에 이제 태국의 수자리클 소폰 선수를 맞이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이 경기는 네, 수자리클 소폰입니다. 이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그이 선수도 그 85년도에 문성길의 그 대결입니다. 아주 그 태국에서 열리는 뭐하지는 킹스컵 결전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네. 이제 금메달을 탔습니다. 예, 아마 우리 문성길 그 선수의 그 도전은 이기내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예,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문성길 선수는 뭐 사실 그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86년도 미국 리노에서 했습니다만 네. 한국의 네. 그 최초의 그 세계대회 금메달입니다. 예. 예. 아주 자랑스러운 소식. 82년도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이미 땄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리노에서 있었던 벤턴급에서 또 금메달. 예, 네. 여기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최연금 대상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문성길 선수는 이렇게 이제 아시안 경기 금메달로 이제 장식을 하게 되면은 프로에 전향하리라 이런 그 예감들 다 가지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문성길 선수의 그 스타일이요. 뭐 프로 스타일이다 해가지고 그 주먹이 또 엄청 강하기 때문에 예. 많이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이 선수가 이제 88년도 아시안 게임까지는 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야, 1라운드 아주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국 선수 아주 굉장한 그런 선수의 스타리콜. 네. 아주 깨끗한 그런, 네. 이 폼을, 품질 가지고 있는. 네, 태국의 스타리콜의 그 스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뭐, 그분들 뭐, 쉴새 없이 주먹 얻고 있습니다. 네. 역시 돌주먹을 가지고 있는. 네, 문성길 선수는 자기 주먹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요. 네. 좀 맞는 게 좀 있어요. 네, 장을 좀 많이 맞는 게 있죠. 그게 조금 네. 좀, 네. 어떤 전제, 네, 저는 그 덕징을 하면서 네. 해줘야 됩니다. 네. 버버림과 동시에. 그렇죠. 자, 계속 다가서면서, 네, 큰 걸 터뜨리고 있습니다. 연길. 아, 네, 스타리콜. 왼손 계속 현재. 네, 그러나 뭐, 스윙이 뭐, 예사롭지 않는 네. 문성길입니다. 예, 작은 막군전하면 문성길. 자, 1라운드 격돌. 아, 이건 뭐, 일방적으로 터뜨리진 못해요. 스타리콜이. 네, 아주 잘 받아치고 있네요.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는 문성길입니다. 예. 몸통 공격. 스타리콜 선수가 그 스텝이 빨라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기단 펀치. 예. 아, 스트레이트 날카로운 문성길. 뭐, 문성길이야말로, 뭐, 프로를 가서 나도 선생님 없지 않습니까? 스트레이트, 뭐, 스윙, 네, 업터. 네, 그리고 이런 것이 좋은 문성길입니다. 문성길 선수 정면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좌우로 좀, 예, 양쪽으로 잡아주시면 역시 그 들어가는 그 길을 다 알고 있는 스타리스입니다. 어? 네. 예, 자 옆구리 찍었어요. 그리고 완벽. 네, 수습으로 좋습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예, 그러나 흔들리면서도 왼쪽을 계속 보는 27초 1라운드에 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1라운드에 키우는 뺏으려는 그러한 진념을 가지고 있는 문성길입니다. 이런 진념을 지금 저쪽 쪽으로 보내고 예,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자 블랙 선언합니다. 자, 깨끗한 두 선수입니다. 뭐, 지저분하게 클린치가 없어요. 홀딩도 없습니다. 네, 같이 맞받아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성길 계속해서 접근을 합니다. 아하! 아주 빠른 스타리플이에요. 뽕! 울려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아, 정말 뭐, 이 경기에 몰입하다가 보니까요. 꽁소리를 갖다가 문성길 선수가 못 들을 정도로 말이죠. 그 스타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단한 1라운드였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뭐 일방적인 경기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이미 뭐 우리 문성길 선수 82년도에 그 뉴델리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그 이후로도 83년, 85년 뭐 세 선수권대 킹스컵 뭐 이 경량급에서 아주 뭐 거의 독주하다시피 했죠. 네. 자, 8강전에서는 야마다 와타루 선수 RSC. 4강전에서는 캄플레 인도 선수를 또 RSC로 네. 꺾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밴텀급의 문성길 선수입니다. 일본의 야마다 바타루 그리고 인도의 캄블레 군디다스를 다 RSC로 격파하고 승승장구 네, 이제 태국의 스타리콜
서펀 선수를 예, 스타리클 선수는 수도를 빨립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10대 중 예선전은 뭐 RSC도 다 마쳤습니다만 네. 지금 신중하게 지금 경기를 좀 결승을 하고 있는데 예. 문성길 선수가 조금 더 침착하게 좌우로 흔들면서 양후 잡아주면은 쉽게 그러니까 경기를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너 정도는 볼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저 주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금메달 두 개 따놓고 지금 세 번째 지금 도전인데 그렇죠. 지금 저때 상황에서는 야, 다 따자 하는 그런 응원의 소리를 아주 우렁했죠. 그렇죠. 네. 잠실 그 벌판에 메아리 치고 있었죠. 네. 예. 아, 또 좋아요. 마저 가면서 들어갑니다. 뭐, 작은 건 맞겠다. 그러나 큰 거 한 번은 벌써 뛰겠다. 이러한 그 결심을 가지고 주먹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공격할 때 이제 스타리클 선수가 그 받아치는 주먹을 의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수는 그건 조심해야 된다. 볼륨을 두 무기를 다 쓰려고요. 다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아, 그렇죠. 네. 가발이고 뭐가 없어요. 공격이 된답니다. 네. 너 뭐 때리려면 때려라. 나는 맞으면서 들어가겠다. 가발이 예. 우이고 어디고 뭐 그냥 치면 됩니다. 예, 예. 예. 무차별입니다. 또 펀치가 좋으니까요. 네. 그래도 뭐 상대방에 많은 그 충격을 주죠. 예. 예, 아무리 주먹이 센 선수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말이 끝나는데 저런 그 누적분에 네, 연타에 네, 수없이 날리는 그런 펀치에 쓰러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나 까리뻘 뭐 매집도 대단하군요. 다른 선수 같으면 벌써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예.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저 선수의 그 후드웍이 좋고, 네. 예, 눈이 빠르지 않습니까? 큰 것은 또 약간 피하는 그런, 예. 예. 때문에 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 벌 예. 숙인다고 주의를 받았어요. 네. 다시, 네. 아주 근접거리에서 카깃하는 문성길. 그렇게 그 좋은. 또 좋은 거 터져요. 예. 뭐. 때릴 때마다 말이죠. 뭐 퉁퉁 울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때리고 있습니다만. 네. 자, 스트레스 좋고, 훅도 좋고, 문성길. 자, 너 언제까지 견딜 거냐? 항복하라. 네, 이러한, 예, 모션으로 들어갑니다. 예. 너무 직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좌우로 들어가줘야 되죠. 예. 자, 비켰습니다. 아, 잘합니다. 좋아요. 문성길. 네, 왼손 더블에 의한 공격입니다만 받아칩니다. 예, 쓰리 폴도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뭐, 스윙도 있고. 그렇지만, 예, 뭐, 정타는 지금 예, 하나도, 맞는 예, 하나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수자리플이 공격합니다만 정타는 높습니다. 아주 마음을 놓기 예. 뭐, 랩도 일방적인 거니까. 예. 그리고 그 주먹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먹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맞아, 맞아. 예. 성크라이서. 거의 완전히 턱이 돌아갈 정도로 치는데요. 감사하시죠. 예. 다운입니다. 네. 네. 자랑스럽습니다. 세븐 네. 에이. 네. 거기서 경기를 끝내려고 했던 그런 그 자세였었는데. 그렇죠. 예. 13초, 12초, 10초. 예. 시간 얼마 없습니다. 아, 스탠딩 다운을 뺏었던 문성길. 자, 왼손부터 시작됩니다. 시작해야 예. 되죠. 왼손부터. 아, 이래서 끝납니다. 1회전. 자, 1회전에서 요즘 낼 것 같은 기세였어요. 문성길. 예, 예, 예. 아주 뭐. 거의 직전이었죠. 예. 스탠딩 다운도 또 뽑았습니다. 네, 원체 그 스테라클 선수의 그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견뎌낸 네.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청코나 쪽 아닙니까? 자, 보세요. 짧게 끊어치는 훅. 양훅이 들어갔고요. 네. 또 올려붙이고, 네. 왼손 꺾어치고, 오른손 꺾어치고, 네. 계속해서 공격입니다. 뭐 수없이 날리는 펀치 세례. 네. 그러면서도 역습을 시도하는 네. 것을 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자로 폴 선수도 그냥 깨끗하고 예 그냥 올라온 결승전이 아닙니다. 나선 강하죠. 강한 선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문성길 선수의 저 돌주먹을 지금 막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요. 아 그러나 숨차고 벅차하는 수자로 폴 선수입니다. 원래 많이 이 맞으면은 더 숨차죠. 예. 예. 자. 이제 3라운드 맞이하죠. 마지막 경기 네. 3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예. 반상급 경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성길 선수와 태국의 수자리클 선수. 예, 뭐 예선전에서는 예선전에서는 우리 문성길 선수 다 RSC 승리입니다. 예. 예. 레프리 스톱으로 해서 다 이겼습니다. 예. 지금 결승에서는 지금 그 상당히 강자를 만났는데 예. 문성길 선수의 그 테크닉은 지금 당하지는 못하고 그렇군요. 있죠. 그렇군요. 예. 아, 양 훅으로, 네.
예, 뭐라 붙이고 있는 문성길 스트레이트. 정신력이 다 아니에요. 예, 뭐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스트레이트입니다. 사실 그 태국 선수들이요, 저런 건 10년 어린 그런 선수들이 드문데. 태국 선수들이 이제 그 뭐냐면 허리와 이 수동이 좋기 때문에 저걸 견딥니다. 예. 자, 지금 아주 스트레이트 선수는 뭐 문성길 같은 강자를 만나서 고전을 하지. 정말 좋은 선수군요. 좋은 선수죠. 예. 예. 아, 라스트 라운드를 맞이해서 잘 싸워주고 있는 두 선수. 예. 우리 문성기 선수가 숏부로만 조금 더, 그런 게 좀 유연하게만 때릴 정도만 되면, 네. 진짜 뭐, 세계 어디다 내놔도, 예. 뭐, 아, 그래요. 아주 짧게, 짧게 들어갑니다. 예, 뭐, 문성기. 네. 일방적인 경기죠. 그렇죠. 예. 다만, 그룹이라든가, 다운이 없어요. 아직까지. 스트라이플. 예. 그러나, 강력하게, 자,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치는데요. 아, 정신력으로 맞받아 치는 스트라이플. 예. 스트라이플 대단하죠. 그렇죠. 잘 버티죠. 예. 저런 돌목을 만지면서 견딘다. 예. 근데 이게 저렇게 많이 맞으면 선수 생명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돌 주먹을 저렇게 허용합니다. 네. 당시에 뭐, 저, 쓰러질 것 같은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말이에요. 예. 저 환호성이. 뭐, 난처하네요. 예, 조금 더 굴하지 않는 네. 태국의 스트라이플. 아,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윤성기 선수는 큰 걸 허용을 하진 않지도 않는데, 예. 지금 상당히 큰 것을 지금 막고 있으면서도 스트라이플 선수 잘 버티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대단한 스트라이크. 네. 아, 또 역습으로 딱 또 나오는 스트라이크예요. 네. 아, 스트라이크 수펀 대단합니다. 1, 2, 3 라운드 거의 뭐 완사이드죠, 뭐. 그렇죠. 네, 예. 그런 정도. 아, 스트라이크 수펀 다시 향해서 문성길 돌주먹. 자, 저런 거 말이죠. 뭐 머리가 그냥 완전히 연결을 해야 돼. 예, 연결을 해야 돼. 총 할 정도로 맞으면서 또 상대를 너무 스트라이크 계속해서 나옵니다. 연결되는. 예. 네. 자, 이렇게 완투, 완투, 완투. 이제 23초를 마무리를 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문성길입니다. 자, 저렇게 마저도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스트라이크를 향해서 계속해서 돌진, 돌진 뿐 문성길입니다만. 야, 짧은 완투. 오늘, 예. 예, 연결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상대 선수가 너무 거칠게 즐겨요. 네. 쓰러질 듯,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그 정신력을 버티겠죠. 꽁 울려서 끝까지 버텼던 예. 태국의 스트라이크 서퍼원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도 대단했죠. 네. 네. 그렇게 맞으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아, 문성길 같은 그 돌주먹을 맞아가면서도 결국은 이제 판정하는 예, 예. 3라운드까지 견딘다는 것 대단한 선수입니다. 예, 저거 보세요, 문성길. 네, 관자놀이를 향해서 헌치를 날리고 다시 왼쪽, 오른쪽 관자놀이. 네. 계속 헤드기어 위를 칩니다만은 저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 저런 거 보세요. 예. 그러나 굴하지 않고 같이 뻗지 않습니까? 낮아가면서 그나마. 그걸 맞고도 예. 예, 쓰러지지 않는 건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금메달 그 직전에 있는 문성길. 네. 금메달입니다. 예. 장한 금메달입니다. 세 번째 장한 금메달이죠. 아, 네, 심판, 저는 판정승으로 금메달을 또다시 획득하는 문성길. 54kg 이하의 벤튼급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캤습니다. 영암군 도표면 도포입니다. 네.